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조국 씨, 전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법대 교수였던 조국 씨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촉이 살아있는 그런 이준석이 한마디를 했네요. 이준석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뭐죠? 예, 그런 의문.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 가장 큰 차이는 이 이준석은 조국이 어디서 출마든지 간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어디서 출마든 간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준석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구화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블랙박스를 외면하는 겁니다. 안 보겠다.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블랙박스를 직시하는 겁니다. 보겠다. 그 차이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기사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체제를 근간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안 보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주장들이나 진단들이 다 예, 그냥 허물허물한 겁니다. 다수가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을. 주류 언론사 가운데 김방현 중앙일보 연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분은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두 분이나 참석하시고 너무나 고맙게도 제한된 그런 여건 하에서도 선거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종 기사가 부여 청량에서 여러분들 일어났던 개표소에서의 투표지 분류기 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사람이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투표지 분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보시죠. 이준석 조국 자녀 소치아에 총선 출마 감행할 듯 조국 출마 지역이 여당 후보 당선 확률 높은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여러분들 조국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제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준석이 이야기가 실제로 총선 출마를 감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마 쟁송이 길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출마 시기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논쟁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아직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자신의 여러분들 처지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인으로 입신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 입신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의 죄를 모두 다 덮을 수도 있다 이야기죠. 그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런들 저런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이준석이 하고 저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준석은 조국 전 장관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부산 출신이 고향인 부산을 나가기도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강세적인 호남 출마도 어렵다면 수도권에서 명분을 찾아 나와야 할 것인데 서울 강남 이외에는 그 지역구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의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하면 그 심판론 무소속 출마로 3파전이 된 나름의 표갈림 설마 호사가 될 말대로 관악은 아니겠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 앞에 절반은 제가 동의하는 것이고 조국은 출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의 중요한 주장이 조국이 어디로 나오든 간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관악이라면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심하게 조작했던 지역이 관악구 지역이죠. 관악구 지역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작값이 50%였을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로구 뭐 이런 데죠. 마포구도 한 50%였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관악구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오신환 후보가 이게 아마 5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다 여러분들 모든 뭐죠 10개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오면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고서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7%에서 최소 마이너스 15%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한테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최소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7%. 뭐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합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1%, 13%, 플러스 13%, 플러스 13%, 플러스 12%. 통계적으로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 전부가 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조작된 숫자란 이야기. 어떻게 조작했냐? 예. 제야 전문가 자금노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조작값이 35%네요. 앞에 정정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후보한테 넘겼네요. 오신환 후보가 여러분들 표 빼앗긴 원천입니다. 거소 선상에서 44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1600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616표, 신사동에서 501표, 조원동에서 462표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오신환한테 이만큼 빼앗고 정태호한테 이만큼 대해준 겁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예, 정태호가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오신환 표가 여러분들 더해준 잃어버린 것을 더해주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날씬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조작한 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조작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이 틀린 거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디 나오든지 간에 예,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이렇게 득표수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조국도 다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관악구만 그러냐?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선거구에 다 이렇게 2020년 4.15 총선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완전히 작품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 훔친 것만큼 대줬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최근 일은 이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게 나오네. 4.15 총선에 예? 이게 뭐 다 나오네. 4.15 총선에 예? 여기 이름들 왼쪽은 선거를 조작한 서울 관악구고 조작값이 40%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은 뭡니까? 예? 조작하지 않은 조작값 0%는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B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오차범위 내죠.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8%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집권 1년 차가 안 됐을 때 실시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전국의 4.15 2023년도 4.15 보궐선거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인 겁니다. 원하는 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남구 나도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만들어주고 울산 광역시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주고 당선자를 다 낙선자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헛똑똑이다 이야기인 거죠. 왜? 진실을 안 보니까 사실을 안 보니까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여러분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나이 40도 안 되는 40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이런 뭐죠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인생이 밝겠습니까? 나는 밝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 관악구도 다 만들고 예? 어디서 표를 훔친지 다 발각이 된 거고 서울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원하는 데는 다 조작을 했는데 2020년 4월 10일 총선에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이기면 이제 계획할 거다.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 야. 정치적 이득이 있으면 조작이고 위선이고 사기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많이 확산돼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